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무토 이론은 다 했고 이제 무토의 예문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지 선생이 잘 푸는 건 큰 문제는 없다. 그게 이제 무토 사주를 내가 하나 올린다. 이건 남자 사주고요. 개미년에 옛날 사람 개미년에 태어난 사람이다. 개미년에 태어나서 정사월에 무진이래. 을묘시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일간은 무토다. 그래서 오행의 구성을 보니까, 목화토금술 보니까, 오행은, 이 사주는 목은 저 시간에 을묘로 천간지지 간여지동으로 있다. 목이 두 개고. 그래, 화는 또 월지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두 개 있고. 토는 일주에 무진으로 있고, 미토가 있어서 세 개가 있고, 원판에는 금이 없고, 수는 여기 계수 하나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고요. 대운은 남자 사주 역행을 한다. 그죠? 역행해서. 병진, 을묘, 갑인, 그 다음에 개축, 임자, 신해 이렇게 돼 있다. 그 대운수는 이대운수다. 이 사람은 1943년생이니까 이거 다 대강 검증이 좀 된 사람이에요. 대강 히스토리 좀 아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요. 대운은 22, 22, 32, 42, 52, 뭐 더 적어도 되는데, 대운은 항상, 대운은 계절로 자르는 게 좋다. 그래서, 임묘지는 무슨 계절? 목계절, 봄의 계절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의 계절이고, 겨울이다. 겨울. 이렇게. 이렇게, 항상 대운은 이렇게, 30년 단위로 가죠. 30년 단위로 가고, 그 다음에 10년씩 이렇게 30년에서 또 소, 중간에 10년씩 큰 운이 온다. 대운이라는 것은 말 맞다나, 중국의 한자의 큰 대자는 빅 이런 뜻이 아니고요. 빅.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간이 길다 이렇게 보셔야 돼. 예? 이 대자는 사이즈만 크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 한자. 우리 대는 참 크다고 생각한다. 그지? 대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운은 이 대운이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평할 수도 있고, 돈은 벌었는데 몸은 아파가지고 나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좋기도 하고, 그죠? 이런데 지금 자꾸 끊임없이 좋으냐, 나쁘냐만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때 하는 얘기고,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대운은 이렇게 목대운, 봄대운, 봄대운을 타면 항상 이 봄대운 동안 가장 괴롭고 힘든 오행은 금이다. 금 아시겠죠? 왜냐하면 반대 계절에 있으니까 여기는 목나라인데 금나라 사람이 오니까 낯설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동남아 아시아에서 그 저 동남아 여인들이 한국에 시집을 많이 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웬만한 힘들고 어려운 거 참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사람을 나는 봅니다. 그런데 걔들 와가지고 걔들이 낯설어서 못하는 거지 참을성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동정을 해라는 둥. 걔네들이 그 나라에서 부자 딸내미들이 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사랑해서 그 얼마나 참을성과 인내심과 배고픔과 이게 견디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봄이라는 이제 대운이 봄 오면 시장 마켓트가 봄시장이라는 거야. 봄시장. 봄시장에 가을 상품 하면 안 되겠죠. 뭐 팔아먹는 거지. 이건 겨울시장이니까 화가 약하다. 그죠? 화가 약하다.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겨울에는 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뭐냐면 숨은 화가 무조건 약할 수밖에 없고 약한 게 뭐냐면 겨울에 난로를 센 거 핀다? 두세 개 핀다? 약하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가 화가 약하다는 의미는 화의 기세가 약하니까 많이 쓰라는 얘기인데 자꾸 그냥 단순하게 반대로만 이분법적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역학이란 역자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발을 보는데 입장 바꿔 뭐 입장 어떻게 손으로 손이 보는 발, 눈이 보는 발, 코가 보는 발,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발 뒤에 이게 역학은 끊임없이 입장 바꾸는 게 미분되는 건데 입장 바꾸면 단순하게 음과 양만 딱 바꿔서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 각도로 보시면 답이 나와. 답이 나온다고. 그런데 자꾸 이 역이라는 건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여러 각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봄은 씨를 뿌리고 그죠? 씨를 뿌리고 초목이 자라고 봄에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가을에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순서에 의하면은. 봄은 익히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데고 가을은 드디어 실력 발휘한 데잖아. 이 단순한 오행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 태어났으면 어떤 거야?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 공부해야 되겠죠? 자꾸 익혀야 되겠죠? 여름에 태어난 남은 익힌 걸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목생화해야 되잖아. 검증 받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때요? 가을에 태어난 놈은? 결과 버리니까 뭐야? 그냥 물건, 물품 이런 거잖아. 열매 이런 거잖아. 이런 흐름을 좀 기본으로 가지셔야 되는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설명하면 다 아는 것들인데 깜빡깜빡 평소에 생각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항상 사주는 이제 이 사주는 일간이 무토잖아요, 그죠? 일간이 무토다, 무토. 지금 공부는 무토를 하고 있다, 그죠? 무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무토가 할 일이 뭔가를 항상 뽑잖아. 무슨 얘기냐면 무토가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이 다섯 가지를 만나잖아요. 이건 오행입니다, 아시겠죠? 오행론, 음양론, 육신론, 격국론이 다 다른 겁니다. 전혀 별개야. 근데 그걸 다 지금 묶어놓은 거지. 오행은 오행으로 보는 게 따로 있는 거야. 근데 나도 이건 십성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야? 이건 이제 십간을 오행으로 묶어놓은 거야. 여러분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자, 이 무토가 만날 수는 목화, 토금수는 오행을 만나는데, 목은 천간에는 갑을 있고 지진이 임묘가 있고 그건 다 아시죠? 병정사오 무기 진술충미 경신 신유 임계해자 탁탁 나와요.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자르면은 항상 순서는 이렇게 간다, 그죠? 근묘화실이다. 우리가 사주는요,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가을이에요. 사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야. 사주는 여기가 금이요. 금, 금수, 금, 수, 목, 화, 금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자식 자리가 결실이잖아. 이 겨울엔 뿌리만 살아있잖아. 네. 금묘하시기 봄에 싹이 나잖아. 묘. 아니, 묘가 싹이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자라서 결실 맺는 거지. 이 순서는 그렇잖아. 알겠죠? 순서는 그래요. 이건 누구 자리다? 조상이나 규모가 아주 큰 하늘의 하늘. 이거는 말 맞다나 부모 자리다. 여기는 이거가 가장 거역할 수 없는 가장 큰 놈이야. 이거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가장 강한 기운이고, 요것도 강한 기운이고. 자, 그런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 어떤 이 네 글자 중에서 쓸 소지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월이라는 게 직업궁. 월이 부모 형제궁, 그다음에 직업궁, 환경궁, 사회궁도 됩니다. 사회궁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 사는 집궁, 집, 주거 하는 집. 아시겠죠? 이건데, 여기서 격국이 나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격국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게끔 됐나고 주어진 거야. 격국이라는 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으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게 이제 명리인데. 그래서 여기서 할 것이다. 근데 이 사주를 내가 왜 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거기서 약간 벗어난 기운이야.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야.